더 나이 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때 되면 또 그때 나를 어떤 좋아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? 뭐 그런.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나는 배우 전도연 고수 씨였습니다. 찍혔어요, 찍혔어요, 딱 찍혔습니다. 안 웃고는 못 베기는 파격 공항 패션 주책 맞은 여장 스타 찍힌 밤입니다.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, 차원이 다른 공항 패션을 선보이며 공항을 공항 상태로 만든 주인공들이 슈퍼 주니어예요! 라고요? 자, 사실 확인을 위해 영국으로 날아간 한밤, 은혁군 사실인가요? 뭔가 팬분들께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또 저희끼리 어떤 공항 패션으로 이벤트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낸 게 분장쇼를 해보자. 그렇죠. 네.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분장쇼. 오글머리와 몸빼바지로 아줌마 패션을 완성한 여우꾼과 흠잡을 곳 없는 성민군의 여자 자나자나에 이어 심상치 않은 분장으로 나타난 두 사람은 믿기 어렵지만 섹시한 궁예호라는 신동씨, 그리고 완벽 변장을 위해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희철씨였답니다. 평소 반대듯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강렬한 건달 분장의 규현구. 유마스 컴백함. 사투 좋아. 싱크로율 100% 멤버는 바로 동예군.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분장만큼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. 레오? 레오! 마틸다 하든 마틸다 하든 자,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그대로 나타난 듯 여러분이 슈퍼주니어 최고의 분장 왕입니다. 정말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. 뜻깊은 일이었죠. 네,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.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? 여기가 사실 저희도 잘 어딜까요? 여기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네. 옥스퍼드라는 곳입니다. 아, 지난 10일 옥스퍼드 대학교 초청, 대한민국 그룹 가수 최초로 옥스퍼드 간담회 섰습니다. 한류 대표로서 특별 강연을 펼친 슈퍼주니어, 정말 자랑스럽네요.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스러웠고요.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분들께서 많이 되게 집중을 해서 경청해서 듣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뭉클했습니다. 네.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또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콘서트를 또 저희가 하게 되었고, 무려만 5천여 명의 해외 팬들이 열광한 멕시코 첫 단독 콘서트를 위해 영국까지 접수, 세계를 매료시킨 슈퍼주니어.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팬분들께 또 인터넷 투표도 시행을 했어요. 뽑힌 멤버가 또 벌칙을 받기로 했는데 그건 또 나중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놀라운 변신 한방에 또 찾아갈게요.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진, 수녀복을 곱게 차려입은 누구는 홍석천 씨!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홍석천 씨! 네, 아이고! 아이고! 자, 다음은 손석천 씨! 나야! 안녕하세요, 윤석수입니다. 저를 왜 찾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, 도대체?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예뻐요? 예! 수녀 역할을 세 분이서 맡으신 거예요? 넌센스라는 작품인데 원래는 여자 수녀분들을 했었는데 그 패러디라는 거죠. 두 분은 약간 스님 쪽인데 넌센스 남자 왠지 다른 분위기가 나는 두 수녀님 그런 분위기에 맡기겠습니다. 노키오로 쇼에서 여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 옷은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아요. 근데 어색한 건 오히려 온몸을 가렸다는 거? 그게 좀 어색할 뿐이지. 저도 잘 어울립니다. 근데 얘는 뭐? 저도 잘 어울립니다. 아니 손준영 씨는 잘 어울려요? 휴가 나오셨어요? 아니 휴가 기간인데 잠깐 연습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. 연습하고 또 촬영한 거 아니죠? 뭐 우리 석천 형님이야. 네. 그 원천적으로 그냥 너무 어울리시고. 저요? 아까 했던 건데. 저 손 없어. 없어요. 없어요. 왜 긴장되니 너? 그러게요. 왜 제가 긴장되는 걸까? 독립을 위해서. 좀 이렇게 뭐 노력하신 게 좀 있어요? 저기 저는 애기를 갖고 있어서 공부가 안 돼서 애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. 노력하지.